양쯔강 제염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시작되자 베이징은 사뭇 당황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버티는 것일 겁니다. 이미 양쯔강 지역은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될 대로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사량의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전개하며 중국 정부에 대항합니다. 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권 세력 중 하나인 상하이방은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이 노동자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온갖 퇴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악해 보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베이징에서는 노동쟁의가 공청단과 상하이방 간의 대립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청단은 노동쟁의에 대한 진압을, 상하이방은 노동쟁의에 대한 찬성으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이 짊어지고 가였습니다. 지배계층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책임지는 형국이었죠. 노동쟁의로 인해서 제염 작업에 대한 진전도 흐지부지 되자 미국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해뒀던 경제 제재와 함께 원전 해체 작업을 하는 미국의 군부대를 완전히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진행되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수를 둔 것은 중국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컸습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미국이 공고히 하고 중국이 더 빠르게 후속 대응을 하라고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죠.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은 하지 말고요. 미국은 중국이 노동쟁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노동쟁의를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청단의 입장이 난처해졌죠. 미국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도 노동쟁의의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진압해도 둘 다 공청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공청단은 한수를 접고 노동쟁의에 대한 진압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철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는 즉각적으로 노동자들과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부터 방사선 보호위에 대한 협상까지 모든 협상이 진행되었죠.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승리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중국이 한수를 굽힌 것에 대해서 미국은 만족하며 경제 제재 선언이나 미군 부대 철수를 철회합니다. 다시 제염 작업과 해체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얻어낼 것을 모두 다 얻어냅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미중 간 패권 분쟁은 무역 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신냉전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터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덤비면 바로 원전 해체 작업을 철회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해졌죠. 그리고 현재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됐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 패권도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중국 베이징의 정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진핑을 위시한 태자당이 물러나자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난입으로 인해서 현재는 상하이방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정치 구조는 주변국들의 외교 현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북한에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태자당이 물러나다 보니 북한이 중국에 더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동북아의 패권이 서방세계 쪽으로 완전히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조약을 발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즉 APTO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APTO는 나토와 유사한 군사조약입니다. 이곳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캐나다 등 친미 국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안보협력 및 군사협력을 진행하는 조약기구였죠. 말만 하면 협력기구였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기구였습니다. 중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재빨리 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었죠. 이 APTO는 이제 각종 군사훈련을 진행하여 중국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목을 조르게 되었죠. 중국 노동자들과 중국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임금도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3-4배 가량인 연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중국의 공영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며 노동자들이 원할 시 심리, 상담 치료도 병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완승이었죠.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풀고 다시 양쯔강 유역으로 들어가 제염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곳은 동중국해입니다. 양쯔강으로부터 이어진 가장 가까운 바다죠.
노동자들이 다시 제염 작업을 실시했어도 강과 바다의 오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릅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죠. 오염수를 어디에 풀든 간에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중국해에서만 방사능 오염수의 기존치에 7,000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넓은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희석될 것이라 하지만 이는 분명한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절대 희석이 되지 않았죠. 현재 기술로는요. 결국 양쯔강을 따라서 동중국해로 퍼진 이 방사선들은 해류를 따라 서해와 태평양 전역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서해와 태평양의 어업을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곳은 태안입니다. 2008년에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한번 어업이 전면 중단이 된 곳이었죠. 근데 2023년에 다시 한번 어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낚은 대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기 때문이었죠. 다른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죠. 뿐만 아니라 양식장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서해 지역에서의 수산물 거래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더해서 해수욕도 중단되었고요. 전부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피해가 타국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북한과 일본, 대만에서도 수산물에서 세슘이 나오기도 했고 해안가에 있는 농경지에도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먹는 밥에서조차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량 안보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후속 대응 조치를 나서지만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미국에서 식량에 대한 가격들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는 동아시아를 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신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농업협정을 맺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해야 했죠. 미국이 이렇게 식량 가격을 올리자 주요 식량 수출국인 프랑스나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들도 연이어 식량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방사능 흡착제를 이용하여 전세계는 해양에 퍼진 방사능을 공동 제독 작업하기 이릅니다. 방사능 흡착제는 한일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기존의 흡착제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되 방사능만 흡착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었죠.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흡착제를 무한정 생산하며 동중국해에 뿌려 방사능 제독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 흡착제에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방사능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을 잠시 흡착제 옮겨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흡착제를 또 따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죠. 어찌됐건 바다의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바다에 흡착제를 미친듯이 뿌리기 시작하면서 제독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계가 공동 해양 제독 작업과 대응 작업, 원전 해체 작업에 나선 지 어언 7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죠. 방사능의 누출량은 이제 0%가 되었고 동중국해 이상의 해상 오염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양쯔강 유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100% 제염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약 5,6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경제위기 여파는 그대로 다른 나라로도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죠. 물론 어떤 나라들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한국이나 일본, 대만같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심지어 몇몇 대기업들은 파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고 전 세계는 불황에 빠지게 되었죠. 중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었고요. 중국도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더 집행할 돈이 없어진 것이었죠. 무려 투입된 비용만 630조 가까이 투입되면서 국가 예산 전체 규모와 맞먹게 됩니다. 심지어 경제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바람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또 많은 지역이 방사능에 덮이게 되었고 5,6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한 것과 그 인력들 대부분과 인근 지역에 살았던 이들 대부분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으므로 건강한 삶을 살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또 이들에게 든 비용을 생각해보면 630조 원 이상의 돈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분인 노동자 신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국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후 소련처럼 말이죠.
일부 지역에서의 제염 작업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모두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들이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연달아 식량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죠. 심지어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인 양쯔강을 잃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다시 감내해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거리를 나오게 되면서 시위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려고 했지만 이제 국제적인 시선이 너무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진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전개하면서 지배계층의 책임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각계각층에서도 이때까지 묵혀두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 대항을 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였죠. 드디어 중국 내 노동자 계층에서도 제한적인 민주주의라도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큰 격변이나 사건을 겪으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하고 항상 그 다음에는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샤댐 붕괴로 인해서 원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재난을 겪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계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몽은 그대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죠. 중국 정부는 이에 순응하며 시민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을 더 진압할 돈도 없었고 강력한 정치 권력도 없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니까요. 한중일 중 마지막으로 중국이 일당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노동자, 아니 중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재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죠.